그 다음에 1번 해볼까요? My body. Had to been alive, I could go above the poster. 네, I could go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 살아 계셨다면 지금 갈수 있을 텐데. 그런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had been이라고 하셨죠? 그럼 실제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과거에 살아 계셨다면 지금 갈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이상해요. 지금 살아 있다면 지금 갈수 있을 텐데. 이게 더 낫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과거에 했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거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 혼합가정법은 드물게 사용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if절이 가정법 과거면은, 주절도 가정법 과거. if절이 가정법 대과거면은, 주절도 가정법 대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W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If we had walked more slowly. 그렇죠. 대각이니까요. 헤드워크. 해석하시면 우리가 좀더 늦게 걸었 라면 이제 예. 우리는 기차를 놓쳤을 놓쳤을 텐데. 텐데 이런 얘기죠. 빨리 걸어서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I wish I were a bit 그렇죠. 현재 지금 더좀더 컸으면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실제 시제를 과거로 밀어서 과거로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I wish we had gone there with us that day. 저 that day라는 실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있죠.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뭐야 이거는? 대과거여야 되죠. 그 had gone이 돼야 되는 거죠. 그날 우리하고 거기 갔으면 한참 더 했을 텐데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그날 같이 못한 거를 아쉬워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He looked as if he AJF 가정법이네요. 실제 시제가 언제일까요? 보이는 게 과거였죠. 과거에 보였을 때 이게 과거죠. 그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파왔다니까 이때예요. 그죠?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럼? 헤드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룩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대가거나 또 과거 완료를 두개다 head PP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념을 파악하시니까 쉽죠? 예. 이 개념을 파악하는 데까지가 어렵지. 그다음에요? 동사 원형이 뭐야? 그냥 비유인 말고 아니에요. 그걸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가정법 if 뭐야? 잠깐만요. 워예요, 워. Were you in my place? if가 생략된 형태예요. 이거는 원래 문장은 뭐였죠? If you were in my place. 가정법 if 문에서는 if를 생략하는 경우 주어하고
주의동사를 바꿔줄 수 있어요. 비동사는 조동사 본동사를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were you in my place가 됩니다. 그다음에요. 이것도 if you want for예요. if you want for는 without과 같다고 그랬죠. were in not for you have to 이런 문장인데 원래 if를 선역한 거예요. if it were not for 이런 문장이 되니까요. if를 선역하면 주하고 제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were not for가 됩니다.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난 실패할 텐데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네가 도움이 돼서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런 뜻일까요?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난 실패할 텐데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정반대로 그럼 너의 도움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겠지만 없는 걸 가정하고서 하면 돼. 완곡한 요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잘 도와주셔서 도와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너한테 감히 그런 도와달라는 요청을 못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 배려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나 도와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요. Member proposed that the fee proposed 하면 제안하다죠. 제안한 순간에 그러면 reject 된 겁니까? 제안하고 나서 뭐 되는 지금 거죠. 그래서 should be rejected. 원래는 이렇게 되게 많이 쓰죠. should를 생략한 형태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신용화에서. 질서법 원형이에요. 그 법안이 부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얘기. 부결될 것을 제안했다는 비리 법안도 되나요? 얘기. 예, 비리 법안도 돼요. 비리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뭐 알고 계세요? 청구서 예, 청구서 청구. 한번 찾아보죠. 굉장히 뜻이 많아요, 이게. 집회란 뜻도 있고요. 개방부란 뜻도 있고, 법안이란 뜻도 있고요. 뭐, 그 벽보 광고지란 뜻도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뭔가 알리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집회란 뜻도 있는데, 집회가 왜안 나오지? 다른 걸 볼게요. 집회는 뜻도 있죠? 집회는 뭐 알린다고 하기 좀 힘들죠. 법안이야. 증서, 증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종이로 된 거. 신고서, 기소자, 다 종이 아닙니까? 법안도 그다 종이 위에다 쓴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종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한 멤버가 그 법안이 부결될 것을 제안했다는 얘기예요. 제안 동사, 뭐 요구 동사 같은 경우에는 should be 수거나 should를 생략할 때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죠. 동사 원형이 쓰는 게 조동사가 있기 전에 동사 원형으로 미래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9번이요? He spoke French as well as he. He spoke French as well as he had been a Frenchman. 헤드빈일까요? 스포커 시제가 뭔데요? 하고 과거죠? 이 시점과 같아요. 말을 한 시점 같으니까 과거형 써줘야죠. 워로 이렇게. 그러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투 플러스 형용사 있다고 그랬죠? 같은 시점에 뭘 쓰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에 놓여 가정법은 뭐예요? 동사 원형이 ED, 과거형이고요. 요 자리에 놓을 부분은 head PP죠. 마치 프랑스인 것처럼 잘 얘기한다. 불어를 잘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프랑스인이 아니었다는 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it not been for the moment? The head is not been for the long 무슨 뜻일까요? Without 예, if it had not been for,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죠, if had not been for. 이 do와 같다고 그랬죠? 그다음 if가 생략되면 주하고 제동사 바꿔준다고 그랬죠? 그럼 had it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부금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죠. 이게 대과거잖아요, had PP가. 이것도 대과거야죠. 그 would have PP가 되어있죠. have got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고는 몇 원씩 할까요? 예, 뱅크럽트가 파산하니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형식이고, 고가 이형식일 때는 가다가 아니라 become이 됩니다. 파산하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2번 할 차례네요. 2번에 1번 해보시죠. You didn't help me, and so I couldn't do it.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나는 그것을 할수 없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if나 유시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 써보시죠. 이프를 쓰셔야지, 이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가 나를 도와줬었다면 나는 그것을 할할수수 있었을 있었을 텐데 텐데. 이렇게 해줘야 되죠. If you실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네, 한 한시적인 시제에서 거죠. 상대적으로 과거로 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각으로 붙여야죠. had helped me가 되겠죠. 콤마 찍고 I could 아니죠. 여기도 한시적 과거 미뤄야죠. 실제 시제보다 한시적 과거 미뤄야 과거정법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과거 미루니까 head PP가 됐고요. 쿠션대로 과거를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다 밀어야죠. 조건적, 귀결절 다 밀어야죠. I could have done it 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절하고 귀결절 다 밀어야 됩니다. 2번이요. I don't have enough money, so I cannot replace my old car.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는 내 옛날 차를 교체할 수 없다. 예, 또 고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구두로 돼야죠. 예. 실제 시제가 현재죠? Have 나 can 나시나. 이거 과거로 믿으시면 돼요. 3번이요. As I did no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 not call him.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didn't know 과거니까 대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had known. 자꾸 틀리시네. 아, 네. 해프피입니다. 대과거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해프피가 대과거예요. called him. 4번이요.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as well as you. 내가 당신만큼 영어를 잘할줄 못해서 유감이다. 예. 이런 형태가 이제 I wish로 바꿔주면 돼요. I wish. 그래서 I am sorry 할 때, I'm sorry는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I wish도 직설법이고요. 그 뒤가 이제 가정법으로 바뀌어야죠. That. 현재형이니까 과거로 바꾸면 되죠. Could speak English. 나머지는 똑같고요. 너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5번이요. I'm sorry she was not at the party. 나는 그녀가 파티에 없어서 유감이다.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IC로 바꿀 수 있겠죠? 예, 과거니까 대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Had been at the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이요. As the watch was very expensive, I could not buy it. 그 시계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수 없었다. 예. 반대로 낫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네.
예. 7번이요? In case of his death, how could I bring up my two children? 그가 죽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내두 자녀들을 데리고 올수 Bring up은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절로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he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 다이는 다이가 동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여기서 How could I bring up my two children? 이 시제가 뭘까요? 제가 뭘까요? 과거? 후드가 과거형이니까 과거로 봐야 하나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었을까? 이런 뜻인가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실제 시제가 과거는 아니에요. 문맥을 잘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Could you help me?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입니까? 아, 이거는 약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할때안 들어줘도 된다. 그런 뉘앙스를 전함으로써 상대방을 그만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Could는, 그래서 Could는,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동사 할때그 추측합법 했잖아요. 이거 추측합법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실제 이거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근데 could를 쓰므로써 실제 이런 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가정이 어느 정도 깔려 있겠죠. 예, 만약 can 하면은 이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could를 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이 사람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거죠. 추측은 하되. 그래서 실제 시제는 미래고. 그래서 이거는 How could I bring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바꾸지 않고 예, 그대로 그 추측합법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합법조동사연법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행위하고 판단인데, 판단은 다시 추측하고 가정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측합법 중에서 낮은 추측하고, 가정합법하고 형태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할 때, 그것을 100% 사실이라고 믿으면, 직설법을 쓰고요. 직설법을 할 때는 합법조동사를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가능성 0%일 때뭘 쓴다고 그랬죠? 0%라고 믿으면
발전법을 쓴다고 가장 그랬죠. 0보다 그거 100%보다 작은 이 사이 구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그냥 추측화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 매미터 하면은 그럼 그녀를 만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만날지도 모른다도 되고, 현재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개다 돼요. 근데 매일 썼기 때문에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본 거예요? 50% 정도로 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마이트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5% 정도의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만든 사람이라면 추측하고 가정도 엄밀하게 말하면 좀 틀린 거니까 형태를 다르게 해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인드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에서 그렇게 안 해요. 과거형으로 가능성이 낮은 거하고 가정법하고 두 개를 겸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대신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 시제는 미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요 부분이 가정법이 아니죠, 지금? 이프절이 가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미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하우 이해가요? 이것도 가정법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의 시제가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가정법은 두두 개죠. 개죠. 근데 과거예요. 근데 조건절은 if절로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if절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가정법 예, 이 과거니까. 뒤는 이미 가정법이에요. if절의 가정법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 시제가 그러면 아니고 가정법 시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had not been died가 아니라 그냥 died가 되겠죠. 예. if he died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거는 뭐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현재 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100% 확실하다고 믿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현재나 미래, 과거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쓸수 있지만 이건 지금 그가 그럼 죽어 있다는 겁니까? 전 사실과 반대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법 미래라고 했죠. 슈드 같은 거 쓰는 거, 조동 이프절에 슈드 쓰는 거, 만에 하나 죽는다면 이런 식이죠. 그럼 if he should die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미션을 예, if he should die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미래 일에 대해서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가 힘들죠. 예,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정하는 게 쉽지만 미래 일이라는 일을 어떻게 제가 100%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할수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고 경마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조랑말 경마장에 있어요. 그래서 제 아는 형님이 거기 살아가지고 놀러 갔는데 경마장에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막걸리 100원이 기본이에요, 100원 단위로. 예, 근데 뭐, 저는 한 1,000원 걸었어요. 1,000원, 처음엔 1,000원 걸으니까 막 1,300원 나고 막 이래요. 근데, 결국 이제 10,000원 걸었으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푼도 오히려 따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은, 짱순식이니 해가지고요. 짱순식이 뭐냐면은, 1위에서 3위에 들어오는 요거를 두 개를 맞추면 건돈의 800배에서 한 1,500배를 주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배당률이 센 거죠. 그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야, 씨, 우리나라 무당들 다 어디가 있나. 덤벵이 다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 일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일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를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should 같은 거 써주면 좋죠. 근데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결국은 가정법 과거의 특수형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은 여기
if 절에 should, 이 should도 과거형이에요, 사실은. 예, 예. 아버님. 그리고 이 could도 과거형이고요.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만에 하나 죽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8번이요? I worked hard, otherwise I would have failed.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Otherwise 이 부분을 if절을 바꾸라는 얘기죠. 바꿔보실까요? Otherwise 부분만. 앞에 I work hard 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대부분 If I 보면서 had not worked hard가 되겠죠. worked hard. 아 지금 실제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orked hard. 나머지는 똑같고요. 9번 해볼까요? But for the teacher's assistance, he would have been the exam. 선생님의 조력이 없었다면, 그는 시험에 실패했을 떨어졌을 것이다. 텐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없다면 요거 자체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가 시험에 떨어졌었을 텐데 일단 100%로 보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가능성을 100%로 보면은 가정법이고요. 아니 그냥 떨어지지 않 그게 아니군요. 이거는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시험을 쳤어요.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예요. 근데 이때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안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떨어졌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가능성을 한번 한10% 정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0% 보면은 떨어졌을 텐데 실제로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화법인데요, 이거는. 판단화법 중에서도 그 추측화법으로 하면은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지만 가정화법으로 보면은 정반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 0%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버퍼 요 부분을 입술을 바꿔주면 되겠죠. 뭐를 바꿔주면 될까요? 그다음에요, 더 티처. 일단 If it해보세요. had not been born, 그거로 바꿔주세요. 예, 일단 if, 더 티처, 아, 티처. 그다음에 had not assisted가 되겠죠. 힘 같은 거 하나 써줘야 되겠네요, 이때는.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은 if 원화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절로 바꾸지 않으셔도 이런 if 뭐 주어 두더 티처를 주어로 해가지고 바꾸지 마시고 if it had not been for the teachers 이렇게 고쳐주면 더 수월해요. 예, 위에 해서 고친 게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if 원화포라는 걸 이용하면 굳이 teachers assistance를 주어 수로로 바꾸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10번이요. Without immediate surgery, the patient is dying. 즉각적인 수술이 없다면 예. 그 환자는 죽을 죽을 거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without이나 buffer나 다 뭐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것도 if it weren't for라고 네. 해주면 좋죠. 이것도.
Looking.